농구장 형준 한번 해보자. 박파! 오늘은 뭘 가지고 나왔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벼와 쌀에 대해서 얼마나 재배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쌀 품종 중에서 가장 밥맛이 좋은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어떤 쌀이 가장 좋은 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경기미는 애로부터 뭐 이천쌀이나 경기미에서는 사실 일본 쌀 품종들을 많이 갖다 심었었죠. 고시히카리나 히토메보레나 아키바레 우리 품종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미에서는 참드림 그리고 하이아미 이 두 가지가 밥맛이 가장 좋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유명한 평야가 그런 평화가 있고요. 그쪽에 철원 오뎀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사실 강원도의 지형이나 기후 자체가 벼농사를 짓기에 좋은 기후는 아닙니다. 오뎀이는 전체적인 밥맛으로 본다면 한 보통에서 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고시히카리에서 품종을 개량한 추청벼라는 걸 주로 많이 심었고요. 밥맛은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삼광벼가 이제 그 추청 자리를 좀 대체하고 있는 쪽입니다. 경상도에서는 두 가지 품종이 제일 유명한데요. 하나는 용호진미 그리고 호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호진미가 밥맛도 우수한 그런 품질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은 벼와 쌀을 생산하고 있는 전라도 호남지방인데요. 세 가지 품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동진, 쌀알 크기 자체가 아주 크고 그랬는데 수확도 많이 나죠. 근데 밥맛은 최우수까지는 아니고 경상도에서도 재배하고 있는 영호진미 우수한 밥맛으로 유명합니다. 농부 장영준도 재배하고 있는 새청무 우수한 밥맛으로 유명하고요. 특히 새청무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에도 강하고 키가 좀 작아서 잘 넘어지지 않는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부가 재배하는 유기농 재배를 하기에 딱 좋거든요. 유기농 재배는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해충에도 강해야 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가면 사실 재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 장용준이 선택한 품종도 새청무 품종을 선택을 했고요. 보시면은 경기도에서는 참드림과 하이아미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오뎀이 충청도는 추청과 삼광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영호진미 그리고 함에서는 새청무와 영호진미 이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품종 중에서는 가장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흑들과 함께 드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품종들에서 꼭 골라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건강제한 밥맛 좋은 쌀 품종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